그래서 유태오라고 아세요? 유태오? 네. 오. 아, 이름은 들었는데. 그 친구랑 관련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자, 배우 유태오 씨의 아버지가 말이죠. 광부고 엄마가 간호사 출신. 그러면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실 수도 독일이지 있는. 물론. 예, 맞아요. 독일? 간호사. 내 동창도 하나 간호사로 갔어요. 그죠? 예. 하여튼 저기 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예. 먼 나라 이웃나라 우린 깐부잖아. 3위. 광부들이 양복을 입은 사연. 독일입니다. 라테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일거리도 없고 당시 말이죠 우리나라 그 실업률이요 30%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반면 독일은 또 패전국인데 또 라인강의 기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해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당시 말이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와닿았겠습니까? 그래서 1963년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4만 6천여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뭐 100대 1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습니다. 그 3년 계약의 그 파독 광부들한테 매월 말이죠 600마르크, 그러니까 한국의 월급의 한 8배가량 되는 굉장히 높은 수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독일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시험 또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60kg짜리 그람 쌀가마니를 5번 들어 올리는 체력 시험부터 그리고 애국가 외워가지고 쓰는 시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서류 시험 그리고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 선발 과정을 거친 뒤에 두 달간의 기초훈련과 외국어를 익히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파견될 때는 거의 정말 올림픽 국가대표급 환송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광부 253명의 결단식과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휴일날 외출할 때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그냥 평소 입던 대로 입고 다니는데 한국 광부들은 말이죠 꼭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마음속에 어떤 그 사명감, 우리가 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정말 애국자였어요.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광부에서 말이죠. 간호사들도 서독으로 많이 이제 파견이 됐는데 당시 말이죠. 한국에서 간호사는요. 굉장히 그 고학력 여성들이었는데 독일 간호사들은요. 그냥 단순히 실업학교를 나온 그냥 기능인 정도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업무가 사실 의료보조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병실 청소라든지 환자 용변 돕기 등이었는데 그런 얘기 들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 1965년부터 76년까지 모두 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에서 아, 일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진짜. 이 역시 외화벌이를 위해서였죠. 그때 당시에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2차 전쟁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또 우리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그 천사라는 소리를 그때 많이 들었어요. 워낙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도 잘하니까 환자들이 한국 간호사만 찾고 그래서 이제 파독 간호사들을 한국에서 온 연꽃이다. 코리아 엔젤이다. 뭐 이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천사로 아주 예. 생각해 줬구나. 그건 참 좋은 얘기네요. 예, 오히려 말이죠. 한국 간호사들이 오히려 이제 독일 간호사들보다 이제 어쨌든 수준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독일 간호사들을 가르칠 정도였다고 하고요.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내 나이 또래야. 1차로 가신 분들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참 나이 때에 그때들을 많이 갔고 24살, 5살 이때. 그때들 간 걸로 기억을 해서 또 내 나이 또래를 꺼고 조금 젊은 사람들도 가셨겠지만. 그러니까 63년부터 이제 77년까지 이제 한 14년 동안 이제 파독됐으니까 초창기에 갔던 분들은 예, 그랬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이죠. 이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말이죠. 독일행을 이제 했던 분들이 사실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말이죠. 외화벌이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파독 광부 간호사들 독일에서 번 돈의 90%가량을 정말 매달 고국의 가족으로 예, 송금을 했다 보니까 본인들은 거기서 10%만 쓰고 야 정말 그래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정말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한 끈끈함은 아마 다 어느 민족보다도 또 맞아요 대단한 맞아요 예 그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즐거운 상상.